레저 구성도 좀 바꿨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 바꿨어요. 만들었어요. 요게 2번 항목입니다. 첫 번째 수풀 항목 002 레저 항목. 레저는 이제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예요.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장부인이고 암호화폐 자체가 장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표준화폐는 장부와 화폐는 다릅니다. 화폐는 화폐대로 운영되고 장부는 장부대로 운영해요. 장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저와 그리고 그리고 이걸 한국말로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수업 받고 있는 우리 저 시니어룸에 그 회계사님도 한 분 계시죠? 예, 그분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걸 말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산표 있고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한국말로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고 밸런스 시트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캐시플로우는 현금흐름표 RE는 리테인드 어닝 레이쇼 해서 지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리포트가 있어요. 파이낸셜 리포트는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든가 뭐 현금 회전율 이런 각종 재무지표 파이낸셜 인덱스를 정리해놓은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게 이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기 이렇게 힘들죠. 가정도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러려면은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물,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신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밸런스 시트, 택시면 택시 한 대, 그 자율주행 택시가 있다. 그럼 자율주행 택시는 자기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우, 리테인드 어닝 레이쇼,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 택시,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 각각의 사물들과 각각의 개인들과 각각의 가정들, 기업들, 정부기관들, 심지어 그러니까 낮은 단계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일단 낮은 단계로도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 지금 이제 기업 재무제표, 재무제표 수준이 여기 가정으로, 개인으로, 심지어 사물로도 낮은 단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반대로 또 높은 단계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높은 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업 재무제표는 있지만은 우리가 국가 재무제표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국가 재무제표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주도 재무제표는 보통 제주도 재무제표라고 하면 제주도청 재무제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어떤 그 정부의 것에 관한 정보라든가 제주도 전체의 밸런스 시트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제주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의 제주도의 공유자산을 관리하는 거지 제주도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실체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자산들의 목록을 어떻게 관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영역이 기업이라고 하는 영역 그것도 어떤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 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가정과 개인과 사물과 같이 작은 단위는 물론이고 큰 단위로까지 확장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도 되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니까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어떤 비용 대비 편익을 생각합니다. 대비 효용을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내가 어떤 회계장부에 어떤 정보를 기록을 하면은 어떤 정보든 정보는 가치가 있지만은 그 정보를 기록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더 크다. 그러면은 그런 정보는 기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쪽이 비용 대비 효용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들은 굳이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소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사소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또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일정한 주기별로 하는 거예요. 주기별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저 키는 매일 작성을 하면은 제일 좋죠. 매일 작성해서 매일 어떤 기업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혹은 여섯 달에 한 번, 반기별로, 혹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회계연도로 구해서 정해놓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게 기존의 어떤 재무제표 회계 관행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또한 이것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비용 대비 효용에서 비용이 현격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재무제표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리얼타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실시간 재무제표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펑션으로 우리가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재무 어떤 그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전에 있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암호증표가 바로 암호증표 이퀄 재무제표 이퀄 암호증표 돈이죠. 암호화폐 이퀄 레저 이렇게 되는 형식이 되는데, 우리 표준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화폐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이고, 그죠? 이 경우에 그러니까 암호화폐 일단 증표가 아니고 화폐입니다. 화폐와 재무제표는 따로 움직이는 전혀 다른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들의 용도가 있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들의 용도가 있고, 그런데 비트코인 등에서 말하고 있는 레저와 표준화폐에서 말하는 레저는 완전히 또 개념이 다릅니다. 얘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화폐의 위변조,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레저가 이용되는 거고, 표준화폐에서는 재무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용도 자체가 달라요. 그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 둘, 넷, 여섯 개 펑션인데 요 레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모든 트랜잭션들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 트랜잭션의 주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신과 컨셉도 그레이 주체가 된다는 거. 그죠? 기계도 그레이 주체예요. 이것도 좀 다르죠. 그 이제 그 종래의 어떤 회계 개념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의될 것은 각종 양식 서류들을 프로그래매틱컬리 하게 생성을 합니다. 코딩으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양식을 불러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가져와서 아 이거는 손익계산서 항목이니까 여기다 넣고, 대차대조표 항목은 여기다 썼고, 이렇게 각 그 회계 항목을 어디다 어떻게 적는지에 어떤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작성해 나가는 게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우리 표준화폐에서는 이것을 코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냅니다. 테이블, 루아 테이블이에요. 루아 테이블 형식으로 DB를 만들어내요. 조그만 DB, 데이터 뭉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보여주는 것은 그거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로 처리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은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도 만들어내는데 손익계산서 양식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필드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불러내서 그 양식에 맞춰서 뿌려주는 것은 그것은 프론트엔드에서 처리를 할 일이죠. 지금 우리가 백엔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작성할 코드가 레저를 작성하는 펑션을 구성하는 겁니다. 레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 당사자들 간에 어떤 돈이 오고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A가 그리고 앨리스가 바이백에 표준화폐 100원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그럼 거래잖아요. 그럼 거래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는 뭐 차변에다가 얼마 줬고 대변에다가 얼마 줬고 그리고 또 밥은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되는 레저의 포맷을 생성하는 것이 이 함수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원래 이제 이 레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income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기나 반기나 어떤 회계 연도에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썼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벌어들이고 쓴 것을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밸런스 시트예요.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기록적인 개념, 쌓아나가는 누적의 개념이고, 이거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움직이는 활동량을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게 누적이 되고 얘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다음 회계 연도에 새로이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는 안 사라지고 계속 쌓여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데, 돈은 열심히 버는데 다 외상으로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와서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을 지출할 때가 있을 텐데 계속 외상으로만 살면 물건을 팔면은 발생주의 회계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판매를 하면은 판매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인식하는 것을 이제 현금주의 방식이라고 그러고, 실제 판매가 발생했으면은 그 이익을 창출을 할 만한 어떤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을 그 회계의 이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잡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안 들어왔는데, 현금은 안 들어왔는데 돈은 벌었다고 장부에 기록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금의 흐름만을 따로 기록해 놓는 것이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테인드 어닝 레이셔 뭐 이런 것도 있고, 리테인드 어닝 레이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그동안 이제 벌어들였던 이익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쌓여 나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각종 재무 지표, 그죠? 재무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보고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 펑션으로 구현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행히 우리 팀 중에 회계사가 한 분 계시니까, 그분이 아주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니어 방에 계시죠? 너무 제가 압박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회계사가 해야 돼요. 회계사랑 프로그래머랑 같이 해야지, 프로그래머 혼자서 못해요. 왜냐니까, 이 항목 자체가 이게 손익계산서 항목인지, 대차대조표 항목인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이익이 넘어가고 손실이 넘어가고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회계사분하고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렵진 않아요. 논리, 이익, 그 원리만 알면은 다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회계표준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딱 정해놓은 원칙이 몇 가지 되지를 않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딱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또 코드가 만들어져요. 요것들은 어쨌거나 그 팀에서 만들어낼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뿡뿡이도 자기의 재무제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 뿡뿡이와 나의 재무제표가 다 같이 우리 제주도 환경면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환경면 수풀 서브에 속해 있는 지설들이란 말이죠. 그럼 붕붕이가 벌어든 돈과 내가 열심히 감귤 따서 번 돈을 합쳐야지 환경면에서 벌어든 돈을 합치니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면에서 벌어든 돈과 옆에 있는 한림업에서 벌어든 돈을 합쳐야지 제주시 서부 지역에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재무제표를 합치는 과정이 각 수풀 단계에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7단계부터 12단계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레저를 합치기도 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합치고, BS도 합치고, 그죠? CF도 합치고 다 합치는 거예요. 왜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BS하고 따로 합치느냐 하면 달라요.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합쳐야지 그 해에, 그 분기에, 그 달에, 그 날, 그 주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S를 합쳐야지 지난 작년보다 올해 우리 한림업의 자산이 얼마가 늘어났구나, 혹은 얼마가 줄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쳐야 되느냐 하니까 16개 단계로 합쳐야 됩니다. 왜 16개 단위로 합치느냐 하니까, 우리가 스페이스 웨이브에서 보면 다 16개씩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수풀 서버가 16개의 하위 수풀 서버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따라서 16개의 하위 서버의 재무제표가 합쳐져야지 하나의 상위 서버의 재무제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 레저를 작성하잖아요. 레저를 작성하면서 이 레저가 작성되면서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실시간 재무제표라든가 어떤 상장 기업에나 적용되던 어떤 공시 표준이 개인이라든가 사물에까지 적용되거나 하는 기존의 어떤 세무나 어떤 재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걸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재무제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메커니즘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또 덤도 생겨요. 뭐가 덤이 생기느냐니까 국세청 자체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주제니까 그 주제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